그러면 오늘 또 모셔봐야죠. 징징이 한번 또 모셔볼까요? 오늘은 이제 그 일반인 징징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오시던 징징이 분.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닉네임이 김간식님인데. 네, 간식처럼. 네. 아, 김간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죠. 네, 간식 드시듯이.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분이고 보유 종목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국내 195개, 미국 20개. 195개 중에 30개가 수익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야, 뭐 펀드 매니저야? 뭐 한 200억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주식 투자 금액 뭐 1,500만 원 이러면 난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김간식 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주식을 그렇게 큰 금액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괜히 이따 저 김 빼지 않겠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투자 금액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네. 아, 다행이다. 아, 1,000만 원이라 그래서 정프로 화낼 뻔했는데. 230 종목. 억대니까 뭐 알겠습니다. 아, 215 종목. 도대체 뭐예요? 이거 뭔 어쩌다가 200 종목 가까이 산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손절을 또 안 하다 보니까 주식들을 이제 익절을 많이 하고 이 수면 아래로 떨어진 것들은 냅두고. 계속 냅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튀어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한 30만 원 샀다가 35만 원 되면 팔고, 근데 30만 원 샀는데 27만 원 되면 에이 나중에 35만 원 되면 팔아야지 이러고 이제 놔뒀던 애들이 쭉 쌓여가 195개예요. 네, 그리고 계속 물도 타고 하다 보니까 안에서 무거워져 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무거워져 봐야 뭐 한 종목 얼마 뭐 한 200개요? 한 종목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제일 많이 들어간 거는 지금 물린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한 350쯤 들어가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좀 소소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거의 100만 원 이하시겠네요 한 종목당. 네, 종목당 그죠? 수익 가장 많이. 아니 이제 여성분이 여성분들이 주로 하는 패턴이거든. 네. 특히 40~50대 여성분들이. 아 그래요? 네? 너무 얘네들이 아 저번에 했잖아. 네, 얘네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수집. 이건 책 주식 투자가는 책 주식 수집상 수집. 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젊은 남성분들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를 몰빵하신 분이구나. 근데 이제 걱정이 좀 되시겠죠. 이거 샀다가 안 되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조금만 샀다가 이익 남 팔고 손해 남은 놔두고. 네. 여기 이제 쭉쭉 쌓여서 지금 195 종목이 됐는데 그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제가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나 없나 헷갈린 종목 많죠? 근데 제가 또 다 알아요. 진짜 다 알아요?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스쳐 지나갔는지 뭐 샀다 팔았는지 갖고 있는 종목 혹시 정리한 거 있습니까? 아 예, 저기 좀 195개인데 다 기억해요? 저보세요. 거의 한 90% 정도는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기억한다고?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세계에서 제일 주식 크게 하는 사람이 워런 버핏이잖아. 워런 버핏도 이 정도 안 되거든 종목 수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적어요. 몇 개 안 돼. 집중 투자 스타일이라. 와 진짜 뭐가 많다. 매드팩토도 있다 야. 매드팩토 있어. 아 있네. 매드팩토는 왜 샀어요? 그게 이제 언제 한번 확 떨어졌던 적이 있지 않나요? 아닌가? 계속 떨어졌죠. 당연히 있지. 계속 떨어졌어요. 네. 막 리스트를 보다가 그날 많이 떨어진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아 낙폭 과대 종목들 막 사고 있으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기도 하고 뭐. PPI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그게 대선 테마주였던 것 같은데 지금 완전 소멸된 분 대선 이슈에서 소멸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 혹시 상반기에 사신 건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주가가 한 4배 가까이 한 3배 정도 올랐. 아스트는 뭐 하는 회사예요? 아스트는 항공기 부품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 보잉에 납품하는 회사. 항공기 그 동체 부품. 그건 네. 정말 종목. 와 나는 이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점점 거느리는 게 많아지니까. 아 이거 무슨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 무조건 사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팔고 사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원래 이제 모아놓던 돈들을 주식으로 이제 옮기면서 제가 비트코인을 망하고 나서 주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망했었어요? 뭐 아이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망한 건 아닌데 네. 그 2018년 초에
떨어지면서 2018년 초 네. 네, 그때 이제 막 2천 몇백만 원 갔다가 네. 훅 떨어졌죠. 네, 제 잔고가 2천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됐는데 네. 전 존버를 했죠. 계속 그냥 아. 없는 돈 샘치고 300만 원이었으면 나중에 그러다가, 8천까지 아니 7천인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트코인들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네. 말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제 잔고 수준으로 보면은 2천에 300 됐다가 네. 이 300이 작년 초에 3,700까지 오르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원금을 회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원금은 한 300 정도만 남은 상태에서 현재 잔고는 600이니까 3년 동안 엄청 마음앓이를 해서 300 정도 벌었다. 아, 정도? 3년 동안 300 벌었다. 나쁘지 않네 그거는. 예. 네. 그건 이제 됐고. 네, 그때 이제 주식을 좀 보이는 거를 투자하자 해서 주식을 시작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모아놓던 그 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조금씩 옮기고 했던 거였죠. 아, 주식을 근데 지금 사실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어서 뭐 어떻게 얘기하 좀 애매한데 오늘 좀 고민하고 싶은 주식 종목은 뭐예요? 예, 아센디오라고. 아센디오? 예, 예전에 개명하기 전 이름은 키위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키위. 네, 그 전에는 키위, 또 다른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키위가 혹시 그 주식 주주총회에서 막 뭐 싸움 나고 했던 데가 혹시 거기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 아닌가? 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키위를 산 사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300원인가 하여튼 뭐 되게 쌌던 것 같아요. 그게 주식. 마지막 거래 정지를 이제 2019년 네. 8월인가 거래 정지를 당했는데 그때 가격이 15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주식 가격이 뭐 감자를 하고 증자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3,000원대로 다시 컴백을 해서 작년부터 다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지금 네. 손실률이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69%더라고요. 69%. 네. 이게 그 저 거기 그 작곡가분이 유명하죠? 네, 맞아요. 네. 그분이 있는데죠. 그 왜 샀어요, 여기는? 원래는 뭐 그 2019년 당시에만 해도 뭐 범죄도시도 저기 제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같기도 들었어요 얼핏. 아, 키위에서 제작한다. 그 범죄도시 제작 관련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게 된 이유는 네. 그 신촌에 놀러 갔다가 심천? 신촌 놀러 갔다가 네. 그 공원 소녀라는 걸그룹을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걸그룹을 봤는데. 네. 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된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키위 소속이에요. 키위 소속 아티스트들이었고. 공원 소녀? 네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인스타 피드에 계속 멤버들 그냥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봤어? 공원 소녀요? 네. 들어보니까 없잖아요. 공원 소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좀 정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됐고, 굉장히 네. 싼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한 70% 정도. 네, 공원 소녀 때 좀 샀다가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계속 불어났죠. 지금 얼마예요 여기 아센디오가? 지금은 이게 감자를 뭐 30배 감자 이런 거 해가지고 가격이 확 튄 상태로 제 주식 개수가 확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거 있잖아요. 근데 69%밖에 손실이 안 났어요? 네, 지금 마이너스 69%. 투자 원금 대비해서? 네네. 그럼 많이 빠졌을 때 샀군요. 또 그것도. 네, 좀 빠졌을 때. 감자를 뭐 30배 이렇게 하면 네. 사실 이 정도 손실이 날기가 어렵거든. 아 그죠? 그리고 그 저기 그 거래 되고 나서도 추매를 했어요. 너무 손실이 많으니까. 물 탔구나. 네, 물을 좀 타서. 그렇지, 물을 안 타면 69%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 손실을 났어야 되거든. 아 그래요? 그죠? 네네. 네. 지금 평당가가 3,700원쯤 되는데 그 거래 재개했을 때 3,900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공원 소녀의 그 볼터치라고 노래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공원이에요? 이렇게 어느 공? 아 지금 공원 소녀 지금 비하하시는 거예요? 어느 공원이냐뇨? 공원하면 탑골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터치 막 공원 소녀 팬클럽 완전 테러 당한다. 탑골이라니. 볼터치 이렇게 싸대기 맞는. 공원 선언 잘 되시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또 마무리야?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는 거야. 네, 공원 선언요. 파크걸스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고, 근데 이분은 뭐 종목 고민할 분은 아닌 것 같다, 그죠? 뭐 종목 고민해서 해결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종목은 여기서 뭐 아센디오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솔직히 뭐 조언 드리기가 좀. 네. 여미사님이 조언 뭐 없죠? 아니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기업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사업이 제일 크네요 보니까. 뭐 최수종 씨도 전속 계약 맺어져 있고 하이라 씨 여기 다 소속 그 연예인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그 엔터 사업 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도 여전히 적자고 그러니까 매분기 지금 계속 적자는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감자하고 이래가지고 재무구조는 조금 좋아진 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감자에서 결국 좀 재무구조 개선해서 재거래가 됐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가 임팩트 있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지금 보이질 않는 이렇게 거죠.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네. 저 모바일폰이나 그 PC에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이게 차고 넘쳐서 그걸 어떻게 이 관리를 해요? 어, 관심 종목은 안 하고 있고요. 네이버 네. 그 금융에 들어가서 거기서 네. 그 섹터별로 해서 이게 원래 한 그룹에 100개 넘어가면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엔터, 뭐 이렇게 NFT, 메타버스, 뭐 이렇게 해서 여행 관광 이렇게 해서 폴더별로 넣어놔서 보고 있어요. 1억 투자 원금인데 이제 데일리로 예를 들면 아, 내 평가 금액이 좀 늘었네 줄었네 이건 계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진 않고 있고요. 제가 네. 이제 넣었던 아니 뭉뚱그려서 아, 계좌 들어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하루에 가장 많이 평가 이익이 늘었던 날이 언제? 얼마나 늘었어요? 전일 대비해서? 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별로 안 그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정말. 아 이거 거의 지수인데 이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따라서 그 지수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지수 따라. 대박도 뭐 쪽박도 아닌데. 네, 그나마 느낌으로. 좀 수익 나서 괜찮은 회사들은 다 팔았고 또 이미 안 좋은 회사들은 다 남겨있잖아요. 그게 사실 최악의 포트폴리오 관리법이 그거거든요. 에. 많이 산 다음에 오르는 것만 계속 파는 거예요. 에이. 그럼 거기 그 중에서 이제 계속 안 좋은 종목들만 거기 남는 그런 거거든. 그죠, 염이사님? 맞습니다. 응? 근데 너무 많으신 것 같네요, 진짜. 예. 200개면 코스피 200이니까. 200개면 코스피. 줄일 생각은 있어요? 어, 네, 줄이고 싶어서. 에이. 근데 이게 하나 줄이면 두 개 사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수준 욕구가 뭐 이를테면 뭔가를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아, 조금 어, 나도 그럼 좀 약간 아, 이 친구만 재미 볼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친구들이 투자 많이 해요? 친구들도 이제 가끔 흘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새 또 저희 또래들이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처음 한 게 언제라고 그러셨죠? 2018년? 2018년 네. 네. 그러면 19, 20, 21, 22 4년 되셨는데 4년 되신 분치고는 너무 발전이 없으셨겠어요 이게. 이건 이게 진지한 공부가 안 되거든 이게. 할 수가 없죠 공부를. 그 몇 종목 정도로 줄여 보실래요? 그래도 한 일단은 한 반간 절반 정도. 절반 줄여서 무슨 의미니? 일차적으로 100개, 195, 200개에서 100개 줄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한 10개 안쪽으로 줄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100개도 관리 안 되죠. 200개 안 되는데 100개 되겠어요, 그게. 아이고, 답답하시다 정말. 정쿨하고 겹치는 것도 꽤 있어. 세스윈드도 있고. 어? 많이 있겠지. 야스 있다, 야스. 야스 있어요? 야스 어때요? 야스 괜찮죠? 야스도 이제 사람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한 1년 기다리다 평단가가 왔는데 아까워서 못 팔겠더라고요. 다시 쫙 내려갔어요. 진짜. 아, 야스. 평단가 딱 찍고 다시 내려. 내 걸 그냥 물어보는 게 낫겠다. 태웅 로직스 혹시 샀었어요? 아니 그거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네. 드림텍. 아 그거 안 샀어요. 아 그래. 뭐, 안... 그럼 저 한국조선해양. 아, 예전에 샀다가 팔았던. 팔았고. 아, 나 보내드렸네. 예. 네. 펄어비스나 ST팜. 펄어비스 있고. 펄어비스 있고. 넷마블. 옛날에 샀었어요. 옛날에 네. 샀었고. 호텔신라. 그것도 예전에 잠깐. 아 금호석유? 그건 안 샀어. 안 샀고. 아 대충 보니까 좀 전통 산업 이쪽으로는 조금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그죠? 전통 산업이요? 아 네. 옛날 뭐 굴뚝 그러니까 뭐 굴뚝주 같은 뭐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좀 재미있는 산업을 좋아해서. 아 근데 종목을 친구들이 사라 그래서 한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KB스타 ESG 사회 책임 투자. 네. 이것도 사셨네. 이거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샀다가. 그랬어요? 네. 그 누구예요? 그거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은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아. 그 친구의 친구? 친구예요, 친구. 네. 어, 한 명? 여러 명이. 네, 여러 명 있고. 아휴. 그분들은 잘 벌어요? 어,
차 잘 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약간 근데 뭔가 있어요. 버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아닌 사람도 많죠. 사람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성과를 축소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근데 혹시 말씀드리면 내실은 후자가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겠죠. 주변에 보니까 전자의 케이스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세 명의 주식이 다 먹었다고 그러면서 종목을 추천한다? 그거는 잘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보면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은 이제 추천을 했을 때 나중에 그거 나 떨어지고 있다고 징징대면 친구들한테 진작 팔았어야지라고 하고 그들은 이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청 얄밉더라고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그 셋이랑 사이는 좋은 거 맞죠? 어, 네, 사, 좋아요. 이 사람이고. 아, 근데 제 주변에 어떤 주식을 잘하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바쁘니까 뭐 투자에 신경 쓰기가 어려우니까 가끔 전화를 하면은 야 누구야 뭐 요즘 뭐 관심 가는 종목 없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럼 이 친구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나는 언제나 내가 샀다 안 샀다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담을 줄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내가 검증해서 샀어.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죠 이 사람은. 근데 예외 없이 있잖아요. 그 주식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한테 전화가 와요. 선배님 그거 혹시 사셨습니까? 그러면 사실을 얘기해야 돼. 물어봤으니까. 샀는데 안 샀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 네, 네. 어 그래 지난번에 좀 샀지 그랬더니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미리. 뭐를? 아니 예를 들면 뭐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실적이 나빠서 그 실적이 이래서 나빠진 거고요. 어?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왜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의 저 영향은 이렇게 네거티브한지 포지티브한지 자기 생각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줘요. 근데 그 팔로우업을 만약에 어떤 친구가 200개를 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주식을 공유하면서 좋은 친구를 알죠. 친구랑 같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이 그 종목을 만약에 가르쳐줬으면 끝까지 이렇게 팔로우업하는 친구가 있고 아까 그런 친구는 없는 거 같아요. 아, 다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 있는데. 아,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 친구분들 중에는 없는, 네,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안 팔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다른 때는 이제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저 간식님은 그냥 다 파는 게 어때요 지금? 현재가로. 네. 와, 뭐 얼마가 돼? 현재가로 그냥 다 팔. 일단 다 팔고 지금 1억 투자하고 있는데 네. 평가해 보면 얼마 나와요? 그게 이제 제가 투자 금액 대비해서는 아직. 플러스긴 한데 어, 그래요?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그러니까 제가 한 8천 정도 투자했고 지금 1억쯤 되는 거니까 뭐야? 여지껏 뭐 한 거야? 뭐야 너? 야, 네가 왜 조용히 해? 아 근데 현재 손실로는 좀 마이너스기도 하고 와 진짜 진짜 아니, 저렇게 했는데도 20%가 수익이면 아니 그러니까 저 스타일을 계속 한 거예요? 저게 아니라 네네네. 초반에 그러니까, 많이 먹었겠지. 예 네, 초반에 그 뭐 떨어지고 할 때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 모르겠 난 안 하는 갑자기 뭐 한 거지 아니 저렇게 막 엉망으로 조금 남은 팔고 해서 200 종목 갖고 있는데도 지금 그래도 투자 원금 대비 20% 수익인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와. 너무 종목이 많아서 그 친구들 나 좀 소개시켜. 걔네들 좀 만납시다. 와 정말 짜증나네 갑자기. 아 팔긴 뭘 팔어. 종목 나 이거 종목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와 아, 그래요. 아 참 됐네. 뭘 고민해. 와 씨. 자 뭐 도움 말씀 드릴 거 좀 하시고 저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안는데 뭐. 자 근데 그래도 조언을 해드려야지. 보면 여기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들도 다 있고 은행만 하더라도 다. 모든 은행 거의 다 있고 네. 같은 업종 이건 누가 봐도 같은 업종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중복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것도 바벨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열 관계에 있어서 연관 산업인 거 일단 하나로 통합하고 그죠? 거의 같은 움직임으로 가는
업종의 분산 투자에 대해 있는 거죠. 이제 은행주 몇 개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 제일 마음에 드는 은행주로 바꾸시고. 네? 하나만요. 네, 하나만. 아니 뭐 똑같이 가진 않아요. KB나 하나금융투자나 뭐 예를 들면 어? 그죠? 신한금융지주나 똑같이 가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 그러니까 진짜 은행주를 갖고 싶으면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고르시라고요. 그다음에 아니 같이 가는 동종 업종 있어요. 조선, 철강 이런 거 거의 같이 가거든. 괜히 정신만 산란하니까 그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거 하나만 고르. 그런 식으로만 줄여도 제가 볼 때 한 30개에서 40개까지는 줄일 거예요 아마. 예. 의미 없이 그냥 포트폴리오가 혼재되어 있는 것만 일단 줄이세요. 정프로가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다 갖고 있으면은 별로 좋은 결과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네네.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좀 덜 쓰시고 저기 결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분산돼 있는 신경을 많이 쓰시면 그죠?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는 없나 봐요, 근데. 이 조금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간 거네. 유산 잘 걸지도 않고. 사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몇 달 동안 안 보다 들어갔더니 어제 20개 중에서 19개는 완전 마이너스도 있고. 네. 아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러진 않나 봐요. 네, 뭐 좀 보기는 보는데.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관식님의 심리 상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은 부자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200종목이나 있지, 미국 주식도 20종목 있지. 이런 이게 평가 손평가 이게 아니라 그 개념을 떠나서 야 내가 이 포트폴리오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지. 예전에 우리 저 있잖아요 우표 수집 하면은 어? 그죠? 좋은 우표든 나쁜 우표든 그냥 그 도장 찍힌 우표든. 막 이렇게 모으는 애들이 친구들이 있었거든. 근데 어떤 애들은 진짜 값어치 있는 기념할 만한 우표만 딱딱 이렇게 그죠? 네네. 근데 어떤 친구는 우표 옛날 우표 수집이 우리 저 굉장히 큰 했었어요.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뭐 이거 뭐 왜 이런 우표도 있어? 막 이런 것까지 다 모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실이라고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시트라고 전지라고 그러고 시트 이렇게. 소장용으로 만든 우표들만 딱딱 모으는 친구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그 우표책이 지금 또 있으세요? 네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소장용으로 모은 거일 거라고요. 아 수집벽이 있으신가 봐.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우표를 한 거의 한 6년? 아. 초등학교 내내 우표를 모았고 중학교 넘어가서는 그 영화관 가면 영화 팜플렛 있잖아요. 네. 그거를 또 한 중고등학교 때 계속 모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모으는 게 취미시네. 아~ 지금 다 가지고 있긴 한데. 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끔 보세요? 아니요. 안 보시죠? 네.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꺼내서. 네, 이사할 때 이거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하시죠? 네. 주식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렇게 모으시는데 이게 특기가 있으신데 주식을 그렇게. 주식은. 네. 돈을 좀 모아봐요. 네. 돈을 이게 저 1년 번호별로 이렇게 쭉 모아서 아이고 야 진짜 바이오만 해도 지금 가나다 순으로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아니 매드팩토까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 있다는 얘기 거의 다 샀다는 얘기죠. 네. 아 근데 이번 시장에서는 좀 타격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런 기업들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 많이 빠져가지고 좀 자 실례지만 하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전 그냥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네. 주말에 시간 남을 땐 뭐 하세요, 주말에? 전 여행도 다니고 카페도 가고 그렇고. 아, 그래요? 네. 극히 정상이야 생활은.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 친구들 많이 만나 보니까 또 더 이제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냐를 보면 이제 가치관 같은 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돈은 어디다 제일 많이 쓰세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시간은 주로 어디에 많이 투자하시고 여가 시간 이런 거. 술자리 뭐 술자리 네. 아 술자리 앤드 먹는 거 쪽에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종목 줄이실 건 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줄여야 돼요. 저는 이제 어떻게 줄일 것 같아 자기라면? 저는 만약에 진짜 이 시점이면 저는 싹 탈 것 같아 일단 다. 종목 안 보고 그건 방법인 것 같긴 해. 네, 왜냐면 맞아요. 이거 다 뭐 고르고 맞아요. 이 중에 괜찮은 거 나도 그것도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싹 팔고 다시 한번 살 거 잘 고민해서 한 개 두 개 사자.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른다는 것도 큰 의미. 지난번에 네. 80종목인가까지는 내가 좀 골라보자고 했거든. 200종목 나오니까 고른다는 게 어?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싹 정리 한번 합시다. 대충 한번 해요. 자 그러면 딱 지금 하기 어려우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거의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지? 그러면 코스피 아까 우리 박병창 부장이 저항선 뭐 그 어? 그게 대충 2,750선 여기가 굉장히 좀 저항이 심한 배라고 하니까 2,750 넘어가면 한번 싹 그 다음에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2,750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 김관식님이 뭐 우리 염소환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종목들을 다 해서 딱 10개 안쪽으로 딱 골라놓고 싹 버리고 그걸로 신장개혁. 어때요? 신장개혁. 어때요? 네네. 해보겠습니다. 와, 못할 것 같아요. 수진 욕구가 있으셔가지고 네, 이거 뭐 근데 막상 매도 버튼 모드를 확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정으로는 어림없이 제가 그런 마음으로 계좌를 새로 파가지고 이 계좌는 이것만 해야지 하다가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저 계좌가 세 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계좌더라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한번 싹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네네. 목표가 혹시 이제 저 1억이잖아요. 저기서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아주 크게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뭐 사실 그렇게 큰 그 욕심도 없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직장인 요즘 직장인들도 네. 언젠가 다 퇴사를 하고 네. 뭐 자기 뭐 정년 퇴임한 분들이 많지 저희 또래는 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정도의 그런 자신감 정도 마련하려고 이제 주식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럼 뭐 더 네. 많이 벌긴 해야 되는데 근데 네. 대부분 아니 그 초보 분들이 저렇게 하다가 저 상태에서 그냥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고 주식에서 아예 떠나신 분들 안 되니까 저 상태로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잘 되신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이제 줄이시더라고요. 어쨌든 다 줄여 10개 이하로 줄이고 이제 극단적으로 두세 개까지 줄이신 분도 계시고 근데 물론 그게 리스크가 좀 크긴 하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실력은 길러야 되는데 근데 이제 크게 좀 하고 싶으시면 제가 봐도 저거는 네네. 줄이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런 면은 있을 거야. 내가 이게 종목을 보니까 중소형주만 있는 게 아니라 대형주, 우량주도 다 있어요. 아까 은행주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삼성전자류에 이런 주식까지 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평가 금액으로 따지면 집중 투자를 잘못한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뭐 게임주를 샀다든지 메타버스를 샀다든지 뭐 이런 분들에 비하면 훨씬 완만한 하락세를 그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시장 정도 수준의 하락세였을 거예요. 네네. 그러실 거라고. 그러니까 스틸 인더머니라고 스틸 수익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게임주 바이오 뭐 이런 거 했다가 예를 들면 정프로가 제일 많이 물린 종목들로 집중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뭐 거의 나락에 빠졌겠지. 그러니까 아 어쩌면 상대적으로 아 그렇게 한 걸 피했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때 기대보다 오 예상보다 많이 빠졌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시장을 추정했지 그러면 지금 다 정리해 버리고 핵심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상승 국면에서 남들보다 더 먹어야 되겠네 이 전략이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야 안 하려고 그래. 오늘을 계기로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었거든요. 줄이라 줄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한번 그러면 네. 그 친구분들 보고 있죠. 보고 있겠지. 나중에 볼 수도 있고 네, 보겠죠. 친구분들한테 앞에서 한번 선언 한번 해서 야 나 오늘부로 나 이런 정도 이런 스타일의 투자는 그만할란다. 어? 니네들도 나한테 종목 얘기할 때 어? 좀 신중해 좀 해줘라. 야 내가 천성상 내가 어? 기가 좀 얇잖냐.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해주고 했으면 끝까지 좀 팔로우 좀 해줘라 한번 얘기했어요. 아 네. 아 그동안 귀 얇아서 많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샀던 것 같은데 같이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네 같이 열심히 해서 수익을 많이 내보자구나. 아 진짜 착한 분이야. 그죠? 네. 어? 그리고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아 관상을 보니까 너무 돈복이 있다. 네 그래서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네. 잘 하실 거라고 제가 네. 생각을 진짜 선한 분이시네. 그죠? 네. 39살이시라고요. 네.
훨씬 네. 어려 보이시네. 만 39이요. 여기 써놨어. 되게 동안이시죠. 절대 40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네. 네, 그래요. 저희가 뭐 특별한 조언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종목을 줄여보자라는 어떤 다짐을 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나가실 때 저희가 이제 좋은 책 좀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읽고 한번 오늘의 어떤 이 경험이 좀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3만 2천 분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이니까 요 날을 모멘텀으로 해서 정석적으로 잘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김간식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까지 잘 또 많이 해주신 다음 주도 잘 부탁드려야 될 우리 염승환 이사님 매일매일 고생 참 많으십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